다시 한번 네,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목사님한테 예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오미 권사님 오셔서 저를 인터뷰하시겠다고 그래서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편집해가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그 귀한 그 게스트들이 오시면 제가 인터뷰하겠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뷰를 당했죠. 근데 사실은 그 하고 싶은 말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친선 대사 증서도 받고 또 비행기를 그 이걸 받았는데 사실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제가 대표해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대표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주는 거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걸 놓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동참해 주신 분들 작게든 크게든 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네,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갑자기 성대가 그렇게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성대를 써도 괜찮았는데 마음이 참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이 알라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브로셔가 저한테 도착을 해서 아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하고 시작한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어느 나라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또 허락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딱 하루면 비행기 한 대씩 띄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멘이 생창구하게 박수 박수 박수. 네. 어떤 정보에 의하면 100억짜리 그 예루살렘에 아주 좋은 호텔이 나와 있더라고요. 야 저걸 하나 내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아니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저거 하나님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저 후원자들이 맘만 먹으면 저 해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계속 데리고 가서 호텔을 무료로 숙박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좀 해주려고 준비하는 분 사업가들이 몇 분 계신데 내가 저 호텔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어제 어떤 분이 그걸 올렸어요. 이스라엘 부동산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호텔이 100억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거든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의자 준비 이 앞에 쪽에 예, 앞에 쪽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예. 인터뷰하는 시간 마이크 또 하나 어떤 걸 내가 써야 되나요? 마이크 좋은 거 예, 거기 마주 보게끔 해주세요. 네, 먼저 인터뷰 응해시 우리 설목석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궁금한 건 여러분도 궁금할 거고 또 이 지금 설교 시간 너무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또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꺼내냈으면 좋겠습니다. 설목사님 가족이 지금 다 미국에 계시다고 그랬죠? 저희 누님 가족만 미국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족들은? 예, 저희는 이제 다 목회자 가정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9명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 포함해 삼촌들 다 목사님이고, 이제 어머니도 목회자시고, 또 매형도 목회자시고, 또 저희 이제 사모 쪽에 쪽도 다 목회자세요. 처남도 목회자시고 그래서 총 9명이 목회자시고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빼먹었어요. 제가 이 상태로 갔으면 아마 미국에 가서 혼났을 텐데 목사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필요해서 말하는데 저희 누님이 아까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죽이지를 말하다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죽여놓고 간증이 끝나냐는 거예요. 살리고 끝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누나가 그렇게 아까 누워있고 그랬는데요. 3시간밖에 못했던 저렇게 아버님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계속 좋아집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저를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다 치유가 돼가지고요. 애틀랜타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 면역성까지 있어가지고요. 이 병원에서 돈을 주고 피를 뽑아가요. 예, 그래서 그 돈으로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다시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틀란타에서 사모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아틀란타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가정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아, 그런 저도 궁금했거든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예. 네, 저번에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돌아가신 줄 알고 값비싼 대가를 치렀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줄 때 뭐 이랬는데 살아나셨구나.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전 국민이 알아야 될 얘기인데. 그리고 자녀들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아들 둘 있습니다. 딸이 없네요. 나 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아들 둘. 네, 아주 목사님 닮아서. 아버님이 그 에티오피아 영상을 한번 봤는데 머리 하얗고 봉우사 쇳소리 난 성대. 그분이 아버님이세요? 예, 아버님 맞습니다. 아, 그 원룸의 패밀리 가면 에티오피아 곤다르에 그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거기 방문해서 선물 주는 장면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잘 처음 뵌 분인데 완전히 알렐레야 이래. 나는 그 목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계속 해보면 그 목소리 나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아버님이 참 그 카리스마 있어 보이셨고, 아, 얼마나 그 예수의 피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성대가. 저는 가수들도 성대결절 결리고 그러는데, 제가 성대결절 결리고 나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니. 내가 이 소리, 이 찬양 계속 했는데, 너는 결절 한번 안 걸려버리고 뭔 성대를 바친다고 그러냐? 이럴 것 같았는데, 결절까지 걸려가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한 걸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 앞으로도 또 사자처럼 I want to roar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이게 제 그 설교하면서 늘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약간 목소리가 그 새소리가 비슷하게 나길래 성도계체 걸려다 그랬더니 안 그랬대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관련 사업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화장품 사업을 4년 전에 한국에서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커피 사업을 작년 12월부터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커피 이렇게 뚜껑을 딱 열었는데 커피 가루인데 야, 커피 향이 죽이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건강상 잘 안 마셔요. 카페 주인장인데도. 그런데 이스라엘 커피는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 이스라엘 관련 화장품이죠? 네, 이스라엘 가면 다들 그 사해 좋아하시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사해를 요구했죠, 왕에게. 그만큼 사해에는 여성들의 그 미모를 가꿀 수 있는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요. 미네랄이 일반 것보다 30배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그 금과 미네랄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원료로 만든 사해 화장품입니다. 그렇구나. 그걸 사해볼 그 사고 쓰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서 쓰고 싶으면 브루셔 같은 거 가져오셨나? 네, 여기 지금 아마 자막에 아마 여기 저 이스라엘 또 캐드마 이렇게 코리아라고 치시면은 무슨 코리아? 캐드마 코리아입니다. 캐드마 코리아랍니다. 네. 한번 예. 사업하고 싶은 사람도 또 구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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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도 구한답니다. 네.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을 바르고 싶잖아요. 사회에 머드팩도 바르고 싶고 머드팩도 있죠. 예, 한 7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라고 영화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는데 영화로 이제 어떻게 봐야 되지 했는데 우리 교회 박하영 여기 지금 재정부 재정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 우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목사님 생각나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보래.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 스파이들이죠. 사실은 예. 그 정보원들이 운영했던 그 레드시는 홍해잖아요. 홍해 다이빙 리조트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그죠? 네. 예,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1980년대 말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실어오는 작전인데 하물기를 동원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예,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또 그때 알리아 했던 분들을 제가 이스라엘 가면 많이 만납니다. 아, 그래요? 이분들이
그때도 이번에 일어났던 학살보다 더 큰 학살이 그때 70년도 말부터 80년대 초반까지가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수단도 내전 중이었는데 수단을 통해서 이들이 결정이 뭐냐, 걸어서 가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어디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4,000명이 죽습니다. 걸어가다가. 그 기념비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실제 있습니다. 4,0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기리는 그 묘비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 그때 어떤 분은 7년을 걸어서 가셨어요. 에티오피아의 코켄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가족같이 가까이 지내는 분이신데, 이분은 가면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예. 수단에서 한 명, 애굽 이집트에서 한 명,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가서 또 한 명. 그래서 3명의 자녀들을 이제 그 7년에 걸어가시면서 낳게 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실제 오신 분들의 그런 간증과 오버랩되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고, 저도 한 3번, 4번을 연속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현재 그 이스라엘 문화관광부 장관이 에티오피아 유대인 출신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그분은 알리아 담당 타모나 샤타 장관이시고요. 아, 장관. 예. 그분이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예, 에티오피아 유일한 여성 장관이십니다. 아, 네.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알리아 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관으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린 그 어린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커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디스 다이빙 리조트 영화 한번 검색하시면 넷플릭스 같은 그 영화 사이트에 한 1,000원이면 볼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사드 그 정보원이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빨리 돌아와라. 이 훈련된 최고 훈련된 정보 요원들이 어떻게 거기서 호텔 운영이나 하고 있느냐. 막 그렇게 했지만 목숨을 걸고 그 화물기를 마지막에 다 태워서 날아오는 작전을 펼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기 작전을 제가 이제 코프소 작전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제가 이 작전을 펼치고 싶은데 이것도 전용기인데 라이노 프로젝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던케이 또 이렇게 설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정부에 또 건의했고 거기서도 기쁨 마음으로 오케이 했죠. 네, 기쁨으로. 처음에 얘기했더니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나이로 좀 길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뭐 너무 정말 이름처럼 딱 맞는 프로젝트였다고, 끝나고 나서 모든 분들이 정말 코버스처럼 뭐 불가능한 것들을 다 가능케 했던 그런 놀라운 프로젝트였다고 다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이든 강이든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강이면 갈라라, 바다도 가라, 산은 스룹바불처럼 평지가 되도록 하고 너는 거침없이 달려가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1년 동안 저희가 이스라엘에 기도해 왔고, 제가 이스라엘 기도문 3시간짜리 또 1시간짜리 기도 영상을 만들고 거의 10만 명 이상이 그걸로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언니맨 패밀리와 함께 계속해서 알리아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데요. 언니맨 패밀리와 또 주 예시연 씨 아시아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데, 특별히 계속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레드시 다이몽 리조트 목사님 그 영화를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아까 목사님 비행기 제가 선물해 드렸잖아요. 그 비행기에 그 아까 읽어드렸던 문구가 그 모사드 대원이 사용했던 하나의 대사를 제가 거기다 적은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전 세계를 살리는 것 같다. 그때 모사드 요원이 했던 말을 제가 거기 적은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영화를 다뤄서 제가 놀랐고, 기도 제목은 지금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간 이유기도 한데요. 전 세계에서 이제 이스라엘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사는 유대인들이 나라가 미국입니다. 정확히는 한 570만 명 정도가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제일 많이 사는 도시는 뉴욕이죠. 2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에는 한 30만 명 정도,
저희 옆 동네 플로리다에는 한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가장 알리아를 안 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미국을 하나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폭동 사건이 일어났었죠.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혐오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거는 하나의 그냥 페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시아 사람들하고 굉장히 사이 좋아요. 근데 뭘 페이크 하려고 그러냐면요. 유대인 뉴스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어쩌다가 뭐 일어나는 어쩌던 사건이고요. 물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이 반유대주의 사건은요. 일주일에 제가 그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요. 수백 개씩 떠요. 그 영상도 실제 있습니다. 영상 가지고 있나요? 영상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이건 그저께 영상인데요. 브루클린에서 지나가는 유대인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좀 안 좋은 장면일 수 있는데 지나가는 두 부부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유모차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칼로 찔렀고 결국 아이가 숨을 거둡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틀 전에 있었던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상에 나오지 않아요. 뉴스에. 그 외에도요. 제가 뭐 잠깐 아까 그 엔지니어실에 한 4개의 영상을 전원들에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더 이상 이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시죠. 시간 관계상이 아니고 볼까요? 한번 보시죠. 보시죠. 사회자 마음이니까요. 지나가는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따라 유대인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 명의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들어가서 칼로 찌르고 이제 몇 분 동안 구타를 합니다.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해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폭행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에 안 나오는군요. 뉴스에 안 나옵니다. 네. 다른 영상 또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모여있죠. 때리고 그냥 미국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죠. 근데 이제 너희 나라로 꺼지라 이거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유대인 놈들아 꺼져라 하는 자기들도 이민자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명의 유대인을 듣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미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려 297%가 알리아 신청자가 급증했어요. 미국에서 주이세이전 씨 총재는 이제 앞으로 서방에서 2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25만 명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번도 미국에서 일어난 적 없는 그런 숫자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서방에 있는 호세아 11장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실 때 서쪽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온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뭘 타고 오냐면은 새를 타고 온대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절 때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새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새를 타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나와요. 그 일이 지금 전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지만 어부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셔서 그들이 빨리 가라. 두드려 맞기 전에 이제 재산 다 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지 않으면 죽은 시체라도 내가 그 땅으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어디로 장사해 가죠? 가나안으로 그를 장사해 가죠. 죽을로 가져가죠. 예. 네, 죽은 시체라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농담으로 들을 때 있는데요. 하나님 농담 안 하세요. 내가 죽은 시체라도 다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사람들이 참 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니까 골든타임을 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방교회와 유대인들이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싸워만 왔기 때문에 좀 한번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도 좀 내가 보기 원한다.
그래서 이방 교회를 향해서 그 이사야 49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나오니 이방인들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그들을 안고 또 어깨에 낼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요라고 했는데 바로 요번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제 서방 쪽에서 일어나는 물론 아직까지는 에티오피아와 소련 지역 소련이래 러시아 지역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서방 쪽에서 잘 주시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이제 흔드실 거고요. 미국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벌써 첫 번째 프로젝트를 감당했던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는 미국 알리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100명을 헌신하셨고 오늘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방에 있는 물론 에티오피아나 다른 나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미국에 이제 유대인들 돌아오는데 이제 문을 열겠다. 그동안 많은 기도가 있었거든요. 오늘의 교회라든지 하영주 목사님 계셨을 때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막 행사도 많이 하고 뉴욕에 가서 막 룻에 대한 공영도 하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가 딱 되니까 코로나가 신호탄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인터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사실은 아시아인들을 이렇게 테러하는 영상을 보면서 야 미국도 이제는 안전한 곳이 진짜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 이민자들이 알겠구나 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테러는 뭐 어마어마하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룻과 그 시험이 나오미에게 하는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전하신 걸 들었는데 그 시험이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그 안에 중요한 비밀들이 숨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룻의 이야기는요 단지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룻은 이방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룻과 나오미가 정렬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대사죠.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 어머니가 어디까지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으로 언약하죠. 이렇게 정렬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반대로 그 룻의 동서 누구죠? 오르바죠. 오르바.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룻처럼 이스라엘을 붙잡는 교회가 나타날 거고요. 성경에 보면 붙쫓았더라 그러거든요. 그럼 반대로 오르바처럼 자기 갈 길. 아, 내 교회도 바쁜데 내 교회 건축하기도 바쁜데 무슨 알리아야. 그리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분명히 이방교회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을 볼 때 열매를 봐야 그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누가 이 영적 열매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영적 계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 그 영적 계보에 나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르바는 어떤지 아시죠? 오르바에게서 영적 계보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했던 골리앗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는 블레셋들이 바로 그 오르바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말씀인데요. 룻기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에게 한 거대로 내가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 룻이 그 축복을 성경에 아무데도 그런 게 없어요. 3개월 안에 축복받았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도 몇 년이에요? 십몇 년이잖아요. 요셉도 십몇 년이고. 근데 룻은 3개월에 약속한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그냥 바로 그 명품 가문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요. 이 축복이 우리 김포 영광교회가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 놀랍네요. 3개월 만에 예,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너무 귀한데. 그때 이제 오르반은 이제 자기 고향 친족에 갔죠. 그게 사실은 상식이죠. 상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 오늘날 똑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정렬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이제 많은 어떻게 가장 잘 민감하게 온도를 볼 수 있는데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믿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아직도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목사님 같이 이렇게 정말 곳부서처럼 이렇게 크게 선포하시고 이런 큰 문들이 한 번씩 열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만 하신 게 아니라 타 교회나 단체들한테 이게 소문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선한 마치 도미노가 하나가 쓰러지면 자기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다음 거를 치면서 다다다닥 더 큰 것 파장을 일으키듯이 사실 이제 이 하나가 쓰러졌잖아요. 엄청난 저는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이제 일본 교회에 영향을 줄 거고요. 일본도 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프스 돌파작전을 다 알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건가? 일본 교회는 이방 교회로서 유대인들한테 빚을 안 졌는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도 지금 막 도전을 받았어요. 이 지금 4월 여섯 번째, 여러분 다음이죠. 이 프로젝트에 지금 막 마음을 쏟고 있어요. 미국의 한인들은 뭐 은혜를 안 받았는가? 유대인한테 은혜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선교사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요.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심지어는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막 저 처음 만나는데 저를 아는 사람처럼 환영하는 거예요. 코프소에서 목사님 이름 거론되는 거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거기서 코프소에서 제 이름 들었다고 기억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주셨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정부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 더 큰 일들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이 있다면 뭐 한 가지만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뭐 가세요? 좀 아주 감동적이어야 된다니까 갑자기 부담감이 감동 안 되면 큐시트가 없이 질문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좀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가면 작가들이 다 질문 미리 줘요. 다 준비해 가게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완전히 그냥 예, 어떤 예상 질문이 없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떠오르는 딱 한 가지는 이 조이스 에이전시의 리더였던 아까 영상에 나온 드보라 가나니 여사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세 보이고 정부 기관에 오래 계셨고 역대 네 개의 정부를 다 섬기셨던 분이에요. 장관도 하셨고 대통령의 고문도 하셨고 다양한 이것을 하시다가 이분이 어떻게 크리스찬들과 일을 하게 됐냐면은 이 영상이 나가서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해도 되겠죠? 네, 그럼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이분이 공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뒤로 하시고 여기에 정말 보수도 없거든요. 여기는 자비량으로 거의 조이스 에이전시의 친선 대사가 되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크리스찬과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부 안에 그동안 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나 교회들하고는 연결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정부랑 크리스찬하고 연결해 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분은 이것을 감당하다가 두 번을 순교하실 뻔했어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계안이 들어와서 칼로 목을 걷고 아마 1mm만 더 들어갔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직사하셨을 거예요. 피가 왈칵 쏟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애굽에도 한번 이집트에도 납치를 당해서 그때 모사드가 구해준 경험도 있으시고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크리스찬과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분이 굉장히 위기가 왔었어요. 이분의 이제 더 이상 주위 세전시 사역을 할 수 없고 물러나야 될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룻의 장면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룻과 나오미의 그 대화가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정말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식당에 다 저희를 주목하고 있는데 성령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일어나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진심이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나눴어요. 드보라, 당신이 이 공직에 있지 않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장자고 첫사랑이고 난 당신은 끝까지 함께 할 거고 당신이 공격을 받으면 내가 대신 싸울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과 함께 제가 갈 겁니다. 이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100% 목사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홀로코스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에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죽음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이게 언약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근데 잊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알겠죠. 그 이 하나됨의 가족됨이 이 언약이 하나님 엄청난 큰 축복의 문들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즈니스 이렇게 정말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 그때 문들을 다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셨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셨던 건 이 하나됨이셨구나. 단지 선교의 현장에 가서 사역의 대상으로 그들을 돕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패밀리로 같이 걸어가기 원하시는구나. 이 일들이 제일 지금 감동적인지 모르겠는데 아, 네, 너무 제가 질문할 때마다 소름 돋는 그런 굉장히 그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사역의 대상으로 보지 마라. 가족으로 봐라. 내 가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장자다. 그 장자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장자 편에 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을 씻겨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거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선 목사님 말씀하는 동안 이게 보니까 저는 꽃사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미안합니다. 프렌드. 예. 마이 프렌드라잖아요. 친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설 대표님이 코뿔소처럼 생겼어요. 나는 꽃사슴이고. 그지? 그때 성년님께서 저게 반 목사 내가 너와 함께 사역하라고 보내준 코뿔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그 눈물이 또 날라고 그러네. 네.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게 저도 이제 이 브릿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후원자들에게 감동을 드릴까? 예.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중요한 사역의 역점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영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사역 가면 그날 영상 팀들은 잠 안 자요. 밤새 편집을 하죠. 왜? 주일날 대회 때 보내줘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사역했던 것을 편집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그 아프리카 오지, 그 뭐 몽골, 네팔, 그 못 사는 나라에 그 약한 데이터 가지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최고의 호텔의 데이터도 안 나오면 국경까지 차를 몰고 가요. 몇 시간을. 그리고 국경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영상을 보내요. 왜? 후원자들 감동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갔다 와서 영상 보낼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현지에 있으면서 한 주간 했던 사역을 대회 때 띄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이 끊이지 않고 저에게 답지할 수 있었고 그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사역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 못지않게 우리 뭐 비행기를 가져와서 나한테 선물해주고 막 오늘 비행기 한 대를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감동이거든요.
예. 이런 감동 주는 사역을 예, 하면서 또 이제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우리도 비행기 한 대 띄우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19일 날 떠나시면 16일 날 16일 날이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 떠나시군요. 네. 그 와이프께서 공부를 하시나요? 유학?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일단 어학 공부를 하시고. 어학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구나.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에 기도한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이 포진돼서 제가 알기로 우리 데이비드 차 우리 성교사님도 굉장히 젊으신 분이고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친구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젊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품고 예수 기도하고 제가 그렇죠. 아프리카 사역 한다고 하면 저를 굉장히 사실은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리아 프리어트 하자마자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저는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줄도 온라인상에 저를 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알리아 딱 시작하자마자 막, 어? 막 이런저런 막 저를 음해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아, 방해하는구나. 이거는 정말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역이었구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제가 체험하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성대 결절돼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 기도에 쉬고 있는데 한 가지 소득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 김 사모가 프로페셔널하게 됐어요. 아우 내 대신 하루 한 시간만 인도해 달라고 하면 벌벌 떨어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샤론이 시키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쓰러져 버리니까 의사가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당신은 이제 성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런 그렇게 깨끗한 성대는 내가 이제 3년 전에 설교했던 거 보여줬거든요. 의사 선생님, 음성 치료사한테. 근데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를 가졌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 그런데 그 레이스 김에 한 달 반 정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그 방송을 진행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제 그레이스 김이 이제 목이 세면 이제 샤로니가 나섭니다. 에스더는 워낙 나서기 싫어해서 우리 에스더는 남이 이렇게 하는 걸 찍어서 올리는 걸 좋아하지 자기가 이렇게 무대 서는 걸 무대 체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는 설득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우리 에스더도 유튜버인 거 아시죠? 영상 올리면 몇만 명이 봅니다. 바로 봐요. 그만큼 유명한 유튜버인데 컴퓨터 TV에서 그거 공개하면 큰일 나는 거야. 못하게 합니다, 저한테. 잘 모르셨죠, 지비들도? 예. 그래서 샤론이한테 이제 또 막 구원투수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무 바빠지면 박샤론 간사가 또 아마 진행하는 것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에서 생방송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를 다 준비해서 컴퓨터까지 다 가지고 가겠지만 거기에서 에러가 나거나 또 사정이 있으면 한국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프스 패밀리가 이제 이스라엘 같이 가게 되지만 혹시라도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설목사님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가정교회 사역을 이렇게 그 동력화시키기 위하여 다큐 하나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흐르는 눈물방울 하나 놓치지 않고 제가 이제 요즘은 그 매신혁주 목사님들이 커밍아웃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예 그냥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그리고 찍어라. 내 얼굴 내버려 된다. 전에는 안 그랬죠, 그죠? 네, 안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위기다. 네, 지금은 뭐 아예 대놓고 많이 네. 변했고요. 또 정부도 많이 변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 응해줄 수 있냐 했더니 응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매신혁주 목사님들이 일하시면서 사역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현장도 가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찍고 그래서 아주 최고의 감동적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영상들을 화면에 담아서 다큐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 그 모든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감동대로 이렇게 순종만 할 뿐인데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이런 그 친선 대사. 제가 뭐 저는 뭐 명예를 좋아하는 목사나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증서를 저에게 주실까? 예, 그는 제가 이스라엘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자주 가야 되고. 예, 우리 김종철 감독, 브레이티비 감독님께서 80번, 저와 같이 80번째 같이 갔는데요. 처음에 갈 때는 여행 삼아 갔다가 나중에는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좋아서 가시게 되는데. 비행기에 내릴 때 얘기 들으셨죠? 그 기장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곧 테라비브에 있는 벤그리온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예, 좌석을 원위치해 주시고 이런 방송이 기내 방송에 나가면 긴장이 된대요. 그러면 창문도 다 열잖아요. 그러면 창문 밖으로 막 이런 그 이리 같은 것들이 막 자기를 쳐다보면서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왔어? 응?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런 막 그 사단의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분은 사실은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예,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막 정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다시 안 내렸으면 좋겠더래. 비행기가 이스라엘에 도착 안 됐으면 좋겠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 생길 만큼 그렇게 사단이 이스라엘에 사역하는 분들은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른수 목사님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사역자세요. 그래서 우리 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이하에도 그죠? 한국을 특별히 이제 부르신다. 그래서 코레아 이렇게 이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달려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복수로 달려가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달려가는데 예, 우리 소르소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는데, 어? 왜 가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유 없이 막 뛰면요. 사람들이 같이 뛰어버립니다. 예, 근데 이유를 알려주면 더 뜨겁게 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온맨 패밀리의 대표이신 설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 아버님이, 그렇게 또, 부자간에 같이 한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한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열방 사역을 이제 오지 사역만 했던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 이스라엘 사역을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가.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 설 목사님 저한테 고맙다는 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설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사역을 하는 거니까 제가 행동한 거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꽃다발도 받았지만 제가 받아야 할 게 아니거든요. 그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의 그 요원들이 목숨을 몇 번씩 잃을 뻔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동참하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코로나 때 이분들을 비행기로 실어 오는 일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말로 말할 수 없죠, 사실은. 몸으로 뛰시는 분들. 예. 그분들에게 제가 마음으로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 이제 이스라엘 정부 요원들, 그리고 또 주시 에시에시 가족들,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함께 해주셨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또 우리 서울연구원교회 서울캠프연구원교회 이렇게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계속해서 여정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퍼포먼스 날에 준비했는데요. 현수막을 저희가 이스라엘에
현수막을 그 제작해서 정영국 감독 우리 교회 디자인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체로 다 모여서는 300명이 다 그 들고 찍기로 이제 사실 구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런 영상을 우리가 받았고요. 오늘 그 우리가 준비한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카메라맨들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 사진은 이스라엘 이번에 미디어에도 같이 나갈 겁니다. 저희가 또 그런 자료들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름 이스라엘의 기도, 이건 이스라엘의 모든 우리가 세운 교회 앞으로 이제 100개 교회 이상 세우고 싶은데요. 교회에 조금 이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저희가 이제 이 오름 프레이어 센터 이스라엘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